열면 딱 자기 전에. 그리고 이것도 좋은 점이 6만원어치의 가격을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나에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굉장히 잘 샀다. 굿굿 아이템이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질을 높여준 찐템 소개.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솔직히 이거를 대체할 제품은 많은데 이게 있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물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요, 짜잔, 침대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큰 제품이 나왔죠.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번에 제가 구입한 침대인데 오늘의 집에서 리셈에서 캐더린 LED 수납 침대 퀸 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매트리스까지 합쳐갖고 289,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제가 왜 이 침대를 샀느냐, 바로 제가 침대를 고를 때 첫 번째가 수납 공간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침대 지금 매트리스를 제가 깔아놔갖고 여기 안쪽을 들춰갖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 침대 안쪽에 문을 두 쪽을 열면 수납 공간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안 쓰는 모자랑 베개, 이불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거 뭐 넣어놨지? 아, 여기는 이렇게 제 잠옷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1, 2, 3 세 개의 서랍장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서랍장이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얕은데 그래도 이런 간단한 잠옷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침대 밑을 이렇게 보면 여기 수납장이 있어갖고 좀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그냥 이불을 깔아놨는데 베드스커트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를 사가지고 빨래를 해서 지금 말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덮으면 여기 서랍장도 안 보이고 아주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침대 머리맡에 또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제 모기채 자다가 이제 모기가 귀에서 윙윙거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기채가 있고 그리고 이제 TV 리모컨이랑 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염이 있어갖고 자꾸 일어나면 콧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도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명을 지금 제가 켜놨는데 조명을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어요. 침대에 그냥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어갖고 굳이 조명을 살 필요가 없다. 침대에 조명이 달려있다. 자기 전에 불 끄면 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거 하나 켜놓고 이렇게 불을 끄면 짠, 아늑한 느낌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자기 전에 여기 딱 앉아갖고 핸드폰도 하고 테레비도 보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런 조명이 달려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1단 위에도 2단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또 자기 전에 로션을 엄청 바르거든요. 로션 바르고 립밤 이런 걸 또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기가 너무 편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콘센트가 자체적으로 있어갖고 자면서도 핸드폰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또 보면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보고. 그래서 첫 번째 물건으로 이 침대를 제가 꼽아봤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택배 하울 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짜잔, 바로 베드 테이블이에요. 와, 진짜 이게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런 검정 색깔 요런 부분? 요런 게 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좀 디자인적으로. 근데 진짜 그냥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침대 사이즈가 싱글일 수도 있고 퀸일 수도 있고 킹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베드 테이블은 여기 조절하는 게 있어갖고 넓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매트리스가 낮은 분한테도 높은 분한테도 자유롭게 맞춰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점이 밑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침대가 이렇게 있고 제가 또 여기다가 TV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바로 침대에 누워갖고 TV를 보면서 출출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베드 테이블을 바로 이렇게 옮겨갖고 여기다가 이제 맛있는 거 딱 차려놓고 침대 위에 앉아서 뭐 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짜잔, 샤오미 밑박스예요. 저 샤오미 밑박스는 쿠팡에서 해외 배송으로 6만 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HDMI 연결선으로 그냥 TV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데 저거를 구입을 하면 방금 저 본체랑 이렇게 리모컨이 와요. 요즘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공주파 방송 말고.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즐겨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베스트 굿굿 아이템인데요. 너무 편한데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볼게요. 자, 그럼 TV가 이렇게 켜졌잖아요. 이 리모컨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유튜브 박에스더 틀어줘. 박에스더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
이렇게 제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넷플릭스가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넷플릭스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넷플릭스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모네모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앱을 또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 뭐 유튜브, 구글 플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앱을 많이 다운받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뭐 왓챠 뭐 이런 것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꼭 해봐야 할 게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아갖고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리모컨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갖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따로 게임 패드가 있어갖고 그 게임 패드를 밑박스에다 연결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물론 게임을 안 하지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도 다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버튼 누르면 딱 넘어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편한 점이 뭐냐면 이 리모컨이 레이저가 아니에요. 블루투스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우리 TV 볼 때 막 이렇게 찾아갖고 막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되게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누워서 이렇게 그냥 띡띡띡띡 눌러도 다 된다. 블루투스라서 TV가 지금 앞에 있는데 여기다 대고 유튜브 틀어줘. 유튜브 앱을 열겠습니다. 바로 그냥.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 이런 것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뭐 지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 집콕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제가 처음에는 이 TV로 어떻게 영화를 봤냐면요, 노트북을 여기다 갖다 놓고 노트북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 다음에 뭐 보고 싶으면 여기까지 쪼르르르 와서 이렇게 막 찾아본 다음에 클릭하고 다시 누워서 보고 이랬는데, 요 리모컨이 있으면 누워서 모든 게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산 지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만에 6만 원은 뽕 뺀 것 같아요, 여러분. 6만 원어치의 가격을 무조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바로 요건데요. 요게 뭐냐면 아이피타임 와이파이 확장기예요. 쿠팡에서 85,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원래 저것보다 조금 더 싼 게 있었지만 왜 제가 조금 더 비싼 걸 구입을 했냐면 작은 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몰라갖고 그냥 이왕 사는 김에 잘 터지면 좋겠지 해서 조금 돈 주고 비싼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KT바 SK 이런 데서 주는 그런 모뎀들이 와이파이 반경이 넓지가 않아갖고 저는 그 모뎀이 지금 다른 방에 가 있는데 그 방문 닫고 이 방문 닫고 막 이러면 이 방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져갖고 핸드폰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그래서 아 요거는 사야겠다 해갖고 샀는데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준다. 요거는 5G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 아이피타임하고 이 샤오미 밑박스가 합쳐지니까 여기 침대 밖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서 넷플릭스 보고 베드테이블 끌어갖고 여기서 밥 먹고 굿! 자, 그 다음 제품은요, 뽑아 쓰는 키친 타월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되게 옛날부터 쓰던 제품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위메프에서 천매 해갖고 9,5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자취했을 때 요걸 썼었는데 그때 1년 반 동안 천매 사놓고 다 못 썼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박스를 따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박스도 인테리어적으로 해를 끼치지가 않아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인테리어에 맞게 이 박스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한 장씩 아주 잘 뽑힙니다. 보통 돌돌이 말려져 있는 그런 키친타올을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거나 아니면 서랍 같은 데다가 넣어놓잖아요. 근데 요리 같은 거 하다가 아 키친타올 필요해갖고 딱 꺼내려고 했을 때 돌돌이 말려져 있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두 손으로 딱 뜯어야 되거나 아니면 서랍을 열어서 그걸 꺼내갖고 돌돌돌돌 해갖고 그걸 딱 뜯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주방에다 놓고 어 필요하다 그러면 싹 이렇게 뽑아갖고 딱딱딱딱 쓰면 되니까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준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 짜잔 요런 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어 무거워라. 제가 얼마 전에 여주아울렛 갔을 때 테파를 갔는데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살까 했는데 인터넷이 한 만원 2만원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인터넷으로 주문 배송을 시킨 제품이고, 프라이팬도 있고 뭐 냄비도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고 냄비 뚜껑 요런 손잡이가 있는데 냄비랑 프라이팬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요리를 하고 어디 옮겨야 된다 그러면 얘를 딱 끼운 다음에 요렇게 해서 갖다 놓고, 먹을 때 손잡이 거슬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요렇게 해갖고 딱 빼면 먹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여기 요런데 되게 닦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걸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닦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닦이고, 그리고 요거 봤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얇은 제품이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조금 더 두껍고 약간 비싼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보고 요게 아주 괜찮아 보이길래 네, 구입을 했습니다. 뭐 테팔 하시면 뭐 다들 아시는 빨간 색깔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요리를 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런 것도 알려주고,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손잡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요리를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손잡이 떼고 냉장고에다가 바로 넣어놓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저 같은 자취생분들은 후라이팬에다가 요리하면 그릇에다가 담는 건 굉장히 사치거든요. 설거지가 하나도 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손잡이가 있으면 되게 거슬리는데 딱 떼갖고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다. 아, 그 다음은 제가 화장실로 가볼게요. 지금 제 화장실을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 거치대가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저 위에 달린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키가 작아갖고 저기에다가 샤워기를 거치해놓으면 그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쿠팡에서 두 개에 5,8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이거 지금 쓴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도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갖고 한 번 이렇게 맞춰두고 이렇게 거치를 해두면 아주 편리하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도 그렇지만 전집도 그렇고 전전집도 그렇고 항상 저 샤워기 거치대가 저한테 안 맞아갖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거를 따로 살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무조건 저거는 저기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니까 달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다가 구멍을 안 뚫고도 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에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샤워할 때마다 나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바로 귀걸이 보관함이에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도 하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두고두고 쓰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샀다, 아주 편리한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위에는 작은 귀걸이들, 밑에는 좀 큰 귀걸이들, 또 아래에는 아예 이렇게 칸이 없어갖고 요런 식으로 제 많은 귀걸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니까 찾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해갖고, 제가 뭐 인테리어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외관상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저게 생각보다 귀걸이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거를 두 개를 사갖고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액세서리가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쌓아갖고 올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옛날엔 제가 이렇게 네모로 된 박스인데 유리가 덮여있는 그런 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귀걸이가 점점 늘어나니까 박스 하나 안에다가 넣어놓기가 힘드니까 다른 박스를 그 위에다가 얹으면 그 아래 있는 귀걸이들을 꺼내고 싶을 때 그 위에 있는 박스를 옮겨갖고 그 아래 있는 박스를 열어서 찾고, 그리고 칸막이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귀걸이들끼리도 잘 섞여갖고 보기도 좀 그렇고 이런 게 좀 별로였는데 저거는 아주 굿굿 아이템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 삶의 질 업그레이드 시켜준 아이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셨나요? 원래 이거 말고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온습도계, 뭐 에어프라이기 기름 뿌리는 거 막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갖고 또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좀 추려갖고 진짜 요거는 안 샀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라는 제품들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꽃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꽃 인형을 이렇게 장롱에다가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